당장 약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을 나가야 한다면 어떨까요?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에 딱 하나 있던 약국이 얼마 전에 문을 닫으면서 섬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.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4시간 달려가는 섬 백령도를 찾았습니다. 서해 가장 북쪽에 있는 섬 백령도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하던 약국입니다. 안에를 보면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. 건강이 악화돼서 당분간 휴업을 한다고 써 있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. 폐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월 말입니다. 사람들 약 사오려고 왔는데 문 잠겨 있어서 못 썼어요. 주민들은 하나같이 걱정입니다. 일하다 말고도 어디 다치면은 그 용구 하나를 바르더라도 없잖아. 간단한 것도 보건소나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. 떨어져서 지금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육지 가가지고 몇 군데 가가 물어봐도 그 약 봐가지고는 뭐가 뭔지 모른다. 이래가지고 몇 번 못 사고.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육지에 나갈 때마다 약을 사옵니다. 애기들 먹는 물약은 약국에서 팔거든요. 그래서 이건 일부러 사가지고 온 거예요. 백령도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필요한 약을 급히 구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. 아이들이 다니는 한 공부방엔 비상약이 종류별로 가득합니다.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아이의 열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요즘 시대랑도 맞지 않고 불편한 일이죠.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약을 모으고 있습니다. 상상도 못했어요. 도시에서는 약국이라는 게 너무 쉽게 저희가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. 대한민국 땅이 맞나. 백령도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 백령병원입니다. 섬에 있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약이 필요한 주민들은 이곳에 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병원에서도 약을 살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. 딸이 생리통이 심해서 이제 그 약국을 찾아야 되는지 병원에 와서 그걸 이제 그 진료받고 처방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. 주말에는 보건소도 문을 닫아 약을 구하려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. 편의점 상황은 어떨까? 백령도에 있는 점포 4곳 중 2곳은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.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안전상비의약품이 진열된 편의점 매대입니다. 지금은 발주한 물건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량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유형으로 묶어보면 소화제, 감기약 등 4종류뿐입니다. 손님들 급하게 찾는 그 겔퍼스라든지 빨간 약 같은 거는 우리 갖추지를 못합니다. 그럼 못 파는 거죠. 없거든요. 백령도를 비롯해 섬으로만 이뤄진 인천 옹진군엔 약국이 단 3곳뿐입니다. 3곳 모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영흥면에 있고 배로 들어가야 하는 섬엔 한 곳도 없습니다. 사람이 없는데 얼마큼 올지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을 이렇게 둔다든지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거든요. 백령도처럼 약국 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없거나 주시설이 1km 이상 떨어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읍면 단위 기준으로 전국 1,272곳. 의료 여건이 열악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약국 한 곳도 절실합니다. 약국 자체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.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막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누군가는 이 배를 타고 섬을 떠나 약을 구할 겁니다.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크기가 달라지는 일,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?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.